fight fire with fire.심장을 뛰게 할 최고의 레이스 제19회 대통령배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4번마 정문사이가 좀 더 빠르게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4번마 정문사이와 바깥쪽에 8번마 스피드형 두 마리가 1, 2위. 안쪽에 4번마 정문사이 좋은 출발입니다. 바깥쪽에 8번마 스피드형이 거리차를 좁히면서 이제 위너스맨이 4위에서 3위까지 올라옵니다. 4코너 중반 벗어납니다. 8번마 스피드형 계속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2번마 글로벌 히트와 15번마 위너스맨, 15번마 위너스맨이 결승선 직선주로 바깥쪽을 공략합니다. 아직까지 버티는 8번마 스피디언과 외곽 쪽에 올라오는 15번마 위너스맨 올라옵니다. 15번마 위너스맨 남거리 220m 15번마 위너스맨 서수원기수와 함께 바깥쪽 단독 선두입니다. 15번마 위너스맨 그 누구도 기록하지 못했던 대통령배 우승을 차지하면서 G1 대상 경주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는 15번마 위너스맨과 서승은 미수입니다. 가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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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네, 너무 좋아요. 정말로 그냥 막 우리 20조 마빵 식구들이 열심히 관리를 잘 해줘가지고 이렇게 기분 좋은 날이 맨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식구들 고생했다고 진짜 박수 보내주고 싶습니다. 항시 인기만은 혹시 못 들어오고 하면 이제 팬들 응원에 좀 팬들도 있고 해서 그게 조금 걱정이 돼서 항시 긴장하고 꼬링 할 때까지 진짜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꼬링하니까 홀가분하고 이제는 뭐 저 이노스맨이 앞으로 또 몇 경주 더 얼마나 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한 건 다 했고 그랜드슬램도 그래도 경막에 뭐 총대장이란 명칭에 걸맞게 뭐 이런 걸 작성하게 돼서 아주 기분이 좋고 막 앞으로 이노스맨이 이제 지금까지도 잘 뛰어줬는데 더 롱런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시 대상 경주는 앞선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말이 전번에 이제 코리아컵도 또 그렇고 KR 클래식에서도 그렇고 이제 모래를 많이 맞아봐서 거기에 적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포지션이 한 2선 정도면 무난하지 않을까 승훈이랑 그렇게 이제 우리 식구들하고 그렇게 작전을 했는데 승훈이가 아주 스타트 나와가지고는 후미에 있는데 이제 2코너 돌면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3코너 돌면서 이제 무빙으로 나가니까 아 저 정도면 저 정도 전개면 우승 가능하겠다 좀 마음이 놓였습니다. 조교 때는 자 100%를 안 뛰어요. 참 근데 경주 때만 되면 근성이 나와가지고 정말 어딘지 모르게 그 힘을 발휘하는 거 보면 저희들도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그래서 이노스맨이 좀 타고난 그 경주마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대통령회 때 진짜 허무하게 깨져가지고 팬 여러분들께 죄송했거든요. 그때도 최고 인기마였는데 근데 오늘은 그걸 많이 한 것 같아서 아 진짜 기분이 홀가분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아 예 그랑피어리를 이제 조심스럽게 준비해야 되고 근데 뭐 오늘 뛰는 과정을 봐서는 그렇게 크게 무리한 것 같지 않아서 말을 이제 내일 정도 봐서 수의사님하고 상의하고 파악해 가면서 부산에 내려가서 좀 더
휴식 취하고 관리를 더 잘해서 그랑프리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앞다리 구절 쪽에 미세하게 좀 안 좋은 게 있었는데 뭐 수의사님들하고 마주님하고 이렇게 상의한 결과 이 정도는 안고 가도 괜찮겠다라고 이렇게 나와서 지금까지 꼭 스코링을 하면 이렇게 구절 쪽을 보는데 항시 좀 염려스러웠거든요. 근데 오늘 뛰는 거 봐서는 그 염려를 불식시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도 추우신데 경마장 찾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너스맨이 앞으로 그랑프리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말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변은 없었습니다. 대한의 기상, 위너스맨과 서승훈 기수가 대통령배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되면서 최초의 G1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서승훈 기수 소감부터 들어보시죠.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는 뭐 매경주 중요한 경주였지만 이번 경주는 좀 부담감을 많이 안고 경주를 임했어요. 저에 대한 개인적인 우승보다도 말에 대한 기록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감을 가지고 준비했던 건 사실인데 결과가 아무튼 좀 좋게 끝나서 좀 한시름 놓게 좀 저 개인적으로도 조금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트리플 라인이란 말은 전에도 저도 한번 기승을 해서 대통령배 우승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이 이번 위너스맨 우승함으로써 한국 경마 소득 상금 랭킹 1등의 이제 자리를 매김한 것 같아요. 위너스맨이 뛰기 전에 알고 있었고 또 이렇게 우승을 하고 나니 좋은 것도 맞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직전 코리아컵 때부터 이제 말을 각질을 좀 많이 바꿨어요. 항상 앞선에서 운영하는 말이었는데 말이 좀 나이가 차면서 조금 안 뛰려고 하는 이런 좀 습성이 좀 생겨서 좀 각질을 바꿨는데 그때부터 성적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그에 따라서 훈련 이제 패턴도 많이 바꾼 게 말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게끔 쫙 맞아 떨어진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준비를 할 예정이고 기분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이번에 우승함으로써 뭐 코리아 스프린트를 제외한 그레이드 1 경주를 모두 석권을 했는데 당연히 상금 부분에서도 제일 윗자리로 올라섰고요. 뭐 아직 끝이 아니고 이 윈스맨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뛸 날도 많고 아직은 그렇게 나이가 많은 말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당장에는 다음 달에 있을 그랑프리를 목표로 하고요. 그 후에는 차후에 또 말 상태를 체크해 가면서 좀 점검을 해서 앞으로의 경주 계획을 좀 짜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위너스맨 팬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승하는 기수로서도 굉장히 부담이 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뭐 말이 우승을 하면은 박수를 받지만 또 우승하지 못하면 질타를 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 감수하고 있고요. 항상 늘 이제까지 응원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위너스맨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코리아컵 때도 확실히 달랐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말이 너무 상태가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라는 도전장은 내민 마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레벨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아직 제 말도 3세고 하니까 더 성장, 계속 성장할 말이잖아요.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성장했거든요. 또 내년도 기대해 봐야겠지만 어나더 레벨이라고 항상 도전장을 안 내미는 건 뭐 기수로서 안 좋은 마음이고 내년에도 더 잘해보고 그랑프리 때도 내년이 아니다 그랑프리 때도 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코노 때 이제 같은 집 말이지만 이제 8번 말이 있고 굉장히 편안하게 전 전개를 했어요 오늘. 근데 너무 쉽게 8번은 왠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탄력이었는데 저도 쥐어 짜내고 있는데 바깥쪽에 너무 편안하게 넘어가는 말이 위너스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쉽게 넘어가기 저도 되게 편안한 전개를 사코노까지 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사코노 돌자마자 바깥쪽에 말이 위너스맨이 굉장히 그냥 치고 나가는 힘이 저랑은 또 다르길래 다르구나 이제 구력이라 그래야 되나요? 다르구나 확실히 경험이 있는 좀 위너스맨 다르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더비랑 장간배 때는 3세끼리 뛰었기 때문에
해외 저한테는 굉장히 적절한 페이스였어요. 근데 코리아컵 때는 그 말도 경험을 못 해봤을 거예요. 3코너 때부터 빨라졌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얘도 당황을 했더라고요. 4코너 돌아가지고 이제 힘을 쓸 수 있게 훈련을 했다면 그래서 그때 못 쫓아가고 따라붙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거를 보완을 많이 했었어요. 중간 조교 때부터도 중간 구보를 굉장히 활발하게 보내는 식으로 길게 조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모두 다 따라왔었고 컨디션도 너무 더 좋게 올라왔어가지고 이번에는 흐름을 어떤 흐름이든 다 잘 따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좀 자신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오늘 진짜 흐름 빠른데도 앞쪽에 전개가 됐잖아요. 저한테는 제가 예상했던 거고 잘 풀렸고 저 이제 글로벌리트한테는 최선의 레이스를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참 운이 좋게도 안쪽 보너만 계속 전개가 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항상 안쪽을 받진 않을 거 아니에요. 바깥쪽을 염려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하긴 하는데 그런 것도 다 이번에도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바깥쪽에서도 조교도 해봤고 안쪽에서 타봤고 넘어가는 방식도 제가 지난 마방에서 저 조교사님도 진짜 많이 신경 써서 이번에 사실 완벽한 컨디션으로 출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깥쪽 번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위너스맨.